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벗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스펠링은 P-I-V-O-T인데요. 피벗이 무슨 뜻이 있냐면 중심, 중심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이 바로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갈까요?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기능이다. 아울러 피벗 차트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어요. 맡아 들다 구분하시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다. 그래서 합계,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분산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이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당연히 행, 열이 있어 그 레이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필터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값 필드, 그 다음 에값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건 직접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작성된 테이블의 필드 위치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거나 이동해서 재배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뻥을 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서 필터,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 필터링이 가능한 거죠. 얘도 말 그대로. 필터링이, 그래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갖다가 필터링 해서, 한개 항목이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뭐, 부서별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은 작성된 목록에서 행 레이블을 열 레이블로 편집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피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 원본이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 새로 고침 또는 새로 고침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모드 세로 고침 같은 경우 가로하기는 Ctrl Alt F5고 그냥 세로 고침은 Alt F5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드 세로 고침 또는 세로 고침을 해줘야지만 업데이트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결과는 원본 데이터가 입력된 시트나 다른 시트 또는 새로운 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위치 조심하시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맞다 틀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피버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피버 차트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피버 차트는, 피버 차트는 피버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버 차트는 피버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시험에서 잘 나오는 센텐스가 바로 얘 예요. 엄청 잘 나옵니다. 매우 중요해요. 피버 테이블하고 피버 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을 삭제하게 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피버 차트가 그냥 일반 차트, 정적 차트로 변경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피버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버 차트도 같이 삭제된다라고 뻥을 칩니다. 그게 아니고 피버 차트는 그냥 일반 차트, 다른 말로 정적 차트로 변경이 돼요. 정적 차트. 정적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정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이 수준 데이터의 확장, 축소에 사용하는 더하기, 마이너스 단체 인쇄 여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온 센텐스니가 알아두시고요. 피벗 테이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부서명, 성명, 커밀반 엑셀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지금 이거 자체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놓은 건데 행데이블이 있고 합계는 이제 컴퓨터 일반에 대한 합계인데 부서별로 지금 필터링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대화 상자에서 부서명, 성명, 컴퓨터 일반 엑셀인데 지금 부서명, 성명, 컴퓨터 일반이 체크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서명 같은 경우는 지금 필터 여기 부서별로 필터링이 되는 거 되는 거고 또 시험에서 지잘 나오는 게 뭐냐면 필터에 부서명이 있는 경우에 필터 이렇게 부서명 했죠. 이랬을 때 g1을 기준으로 하나 둘 두번째 행 밑에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g의 1일 때 g의 2 g의 3두칸 아래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행에 지금 성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는 거고 알아두시면 되죠 드래그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에는 합계 커밀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커밀반 그래서 개발부만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개발부 요런 식으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기획부 그다음에 홍보부 요런 식으로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엑셀 점수를 갖다 여기다 값을 넣게 되면 엑셀 점수도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합계인데 합계 말고도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다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사용자 지정 이름도 줄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피버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김선 학생이 컴퓨터에 반이 100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엑셀 50이에요. 그런데 50이 아니고 100점입니다. 잘못됐어요. 100이라고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버 테이블에서 반영이 돼야 안 돼.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된다? 새로고침 해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피벗 테이블 분석이 오게 되면 데이터 그룹의 새로고침 새로고침 또는 모두 새로고침 새로고침은 현재 시트 그 다음에 모두 새로고침은 전체 통합문서 우리는 새로고침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김선학생의 엑셀 점수가 100점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새로 고침에 바로가 있기나 Alt F5, 그다음에 모두 새로 고침은 Ctrl Alt F5, 그것도 머르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일부분만 이렇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번에는 차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차트 지금 오른쪽으로 쭉 오게 되면 피버 차트 및 피버 테이블,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만들기 에서표 또는 범위, 그리고 이제 이쪽 범위가 되는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 k 의 3를 선택하기로 하고요. 자, 확인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버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성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점수를 넣겠습니다. 요렇게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피버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피버 차트는 반드시 피버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게 바로 피버 차트예요. 일반 차트하고 다릅니다. 요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버 차트하고 일반 차트는 다른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느냐 이 피버 테이블을 삭제를 했을 때이 피버 차트는 일반 차트. 정적 차트로 바뀝니다. 기억나시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적 차트로 바뀌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차트도 함께 삭제된다라고 뻥을 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피버 피벗, 피벗 차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